대성공한 이승만의 농지개혁, 토지개혁은 자꾸 뭡니까? 토를 달아가지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최초의 사회개혁이었죠.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지주계급이 없어졌습니다. 지주계급이 있으면 그 지주계급이 작당을 해가지고 지주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조도 돼가지고 그 나라가 개혁이 안 됩니다. 지주가 있으면. 바로 토지개혁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그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는 나라가 필리핀, 파키스탄이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왜 필리핀과 파키스탄은 나라가 저 모양이냐? 제일 큰 이유가 토지개혁을 안 해놓으니까 지주들이 아직도 정권을 자기들끼리 갖고 노는 것입니다. 갖고 노는. 우리는 유상으로 했습니다. 토지를 유상, 몰수금 아니죠. 유상분배, 유상매수, 유상으로 했습니다. 돈을 지가정권 이런 걸 발행해가지고, 지주들이 돈을 정권 형태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해가지고 그 지가증권이 나중에는 산업자본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 교사를 쓰는 사람들의 북한 토지계획에 대한 높은 평가의 한 밑에는 뭐가 있느냐. 왜 지주들한테 그냥 뺐지? 왜 보상을 해줬느냐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법치국가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토지가 산업자본화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6.25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만약 이게 조금 늦었으면은 6.25가 났는데도 아직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북한군이 와가지고 토지개혁을 했을 겁니다. 지주한테 뺏어가지고 머슴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진할 때 그 농민들이 북한군 편에 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땅을 안 놓기 위해서. 그래서 농지개혁 때문에 우리가 6.25에서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농업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북한을 자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전후 과정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지식처럼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뭐 전후 과정이 많은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 북한 사람들 잘했다. 지주는 뭐 나쁜 놈들이니까 뭐 뺏어 공짜로 뺏어가지고 나눠주니까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속 시원했겠느냐. 요 정도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건국 과정에서 보면은 흥기를 같이 김구 김규식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김두봉이를 만나가지고 한 그 소인 사김회담, 1948년 4월에 있었던 사김회담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아주 이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제목도 근사했답니다.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해놓고 김구 김규식 평양 방문을 그 교과서에 큰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칭찬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맞습니까? 건국을 방해한 거죠. 여기서 유일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와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두봉이가 만들어 놓은 무대에 가가지고 김규, 김규식 두 사람이 이용만 실컷 당하고 내려오면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이용만 당한 것이죠. 이용만. 북한한테 이용만 당한. 그런데 북한한테 이용당한 것이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미화를 해주면서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교과서는 또 나중에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의 소위 햇볕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건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북한한테 이용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네? 북한한테 이용당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대중, 노무현도 김정일한테 이용당하고 김구, 김규식은 김일성한테 이용당한 우리 역사상 두 가지 사례입니다. 두 가지 사례는 우리가 교과서에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김규, 김규식이 건국 과정에서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귀감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비판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이상을 높게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이가 북한에 퍼다주고 핵무기 만들도록 하고 그래서 심지어 김대중이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왜냐? 햇볕을 줬더니 핵무기를 만들더라. 햇볕으로 핵무기를 만들도록 했으니까 이건 노벨 화학상 받아야 될 거다. 요렇게 가르쳐야 맞는 건데 북한한테 속아서 북한한테 퍼주고 대주고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교과서, 영웅으로 만드는 교과서. 이걸 이명박 정부가 후원하고 긍정하고 보정한 겁니다. 보정한 거예요. 이제 이런 교육을 정교조는 당당하게 교과서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긍정한 것이니까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지금까지는 좌파 정권 때 검증받은 거니까 그건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이명박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는 방어가 학교에서 쿠데타 학교 안에 일종의 교실 쿠데타를 막을 방법이 지금 막막하다 이렇게 되죠. 참고로 이 김구 김규식 이분들이 48년에 4월 30일에 김일성과 회담하고 유명한 성명서를 발표를 하죠.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의 공동 성명서. 이거는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김구 김규식이 어떻게 속았느냐. 이 공동 성명서에 이렇게 읽어 나옵니다. 그 이미 5월 10일로 남북 남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성명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방토에서 외국 군대가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방토에서 외국 군대가 즉시 나가라 이거예요. 주한미군 나가는 뜻이죠. 주한미군 나가라. 그 다음에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방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군대가 나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 내사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인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 철퇴하고 1년 만에 전쟁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 나간다고 남한에서 너무 겁내지 마라. 전쟁 절대로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보증을 하고 있어요. 이래놓고 주한미군 나가고 나서 전쟁이 나도록 이것은 그때 이미 김일성이는 주한미군 나가면 전쟁하겠다고 딱 결심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여기에 김규식, 김구가 속아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또 이런 성명서입니다.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밑에 적은 제정당단체들은 공동명의로서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선거를 통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요렇게 해놓고 하기 제정당단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통일국가를 만드는 단체 이름을 쫙 써놨어요. 그게 누구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북조선노동당, 남조선노동당,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 근로인민당, 북조선농민연맹도 56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국가를 만든다. 여기에 이승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승만 세력을 삭제해버리고 결국 남북한의 좌익들과 좌익들을 넘어간 중도 세력이 모여가지고 통일국가를 만들었는데 합의해버립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을 우리가 엄중히
엄중히 경고하고 따져야 될 텐데 2와 1번 들어 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